공기로부터 차단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피를 줄여서 컴팩트하게. 자전거 여행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평상시에 예비 튜브를 보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구통 또는 안장 가방에다가 예비 튜브를 보관하고 다니는데요. 보관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새로운 튜브를 샀을 때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는 비닐 안에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넣기보다는 이 튜브는 고무로 되어 있고요. 장시간 공기와 빛과 습기에 노출이 되면 전체적으로 고무의 물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렇게 보관합니다. 박스를 제거를 하고요. 이 튜브의 사이즈를 적어야 되니까요. 사이즈가 이거는 로드바이크에 쓰는 700에 23C, 25C, 28C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표를 해놓고요. 밸브는 프레스타니까 프레스타.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밀봉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피도 줄이고 공기와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이런 랩을 씁니다. 랩으로 감아볼까요? 이 랩으로 촘촘히 감아주는 겁니다. 랩으로 천천히 감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주방에서 쓰는 음식 보관용 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빡빡히 가지고 뜯어냅니다. 이 상태로 안장가방, 공구통 또는 패니어에 넣고 다니면 얻는 효과는 일단 공기하고 접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다 꼭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튜브는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만약에 자기가 튜브를 수리를 했다. 펑크가 났을 때 새로운 튜브를 끼고 그 튜브를 수리를 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빼시면 됩니다. 먼저 프레스타 밸브를 열고요. 밸브의 반대편부터 말아오기 시작합니다.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공기를 이렇게 말아서 빼기 시작합니다. 여기 떼운 자국이 보이네요. 이건 재활용 튜브입니다. 촘촘히 말아가죠. 그래서 공기를 빼는 거고요. 계속 공기를 다 완전히 뺐죠. 이제 프레스타 이쪽에 밸브를 잠굽니다. 밸브를 잠그고 다시 풀어서 여기서부터 말아가는 겁니다. 여기를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가는. 그래서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고요. 고무밴드로 이 튜브의 재원을 적습니다. 프레스타의 쇼밸브예요. 네, 700에 23, 25. 이게 이 튜브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표시하고
쭉 포장을 랩으로 빡빡하게 감아주는 거죠. 설명드렸다시피 랩을 쓰는 이유는 공기로부터 습기로부터 차단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부피를 극소화한다. 두 번째는 공기와 습기로부터 튜브를 보호한다. 그래서 밀폐시켜야 합니다. 이 랩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목적이면 완벽하게 밀폐를 해서 쓰시면 네, 이렇게 해서 안장가방 또는 공구통 또는 패니어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했던 이 과정의 목적은 튜브를 효과적으로 습기와 공기로부터 차단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피를 줄여서 컴팩트하게 수납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간 나시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